여름 휴가철 인천 섬들을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인천시가 선보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7개 섬에서 차별화된 체험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유승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천 시티투어 버스에 일상에서 지친 몸을 맡긴 것도 잠시. 무의대교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조금 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한악의 해수욕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어진 자유시간은 3시간. 일부 관광객들은 바다 위에 만들어진 해상 탐방로를 따라 산책을 즐기고 약 12가지의 관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바위는 바로 왼쪽에 있는 바위가 사자바위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짚라인이나 사륜 바이크 등을 체험하며 무더위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옛날에 TV만 보고 저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부러워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움직여보니까 경로당 할머니들도 이런 투어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인천시가 무의도를 비롯해 선재도 목섬과 영흥도, 강화를 한나절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신규 시티투어 노선을 운영합니다. 또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을 겨냥해 인천 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도 진행합니다. 섬 자원, 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섬 주민과의 그 일상생활을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최대 20명의 소규모 여행 상품으로 특히 올해는 장봉도와 신시 모도까지 추가돼 오는 10월까지 운영됩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